안녕하세요. 매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강력한 18만 원대 지지 흐름은 지속되고 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장전 분위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 직전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0.59%, 뭐 0.60%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 이제 어제 그 나스닥 선물 뿐만 아니라 나스닥 이제 생명공학 지수들이 조금 이제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국내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들도 이 코로나 관련 치료 백신 관련주들이 또 이제 동반 좀 급락하면서 좀 영향을 좀 주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제약이 좀 이제 강보합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약보합세 흐름 정도로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오늘은 이제 뭐 기사가 나온 건 없는데 새벽에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최근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에피스하고 이제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초격차 시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면 사실 2019년도 이후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황금 타임은 좀 끝나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 나오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 성장이 좀 어떻게 되느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가격 경쟁이 나오더라도 셀트리온의 캐시카우가 여전히 강력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본업에서 계속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실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죠. 이 FBA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셀트리온이 FBA 휴미라와 마찬가지로 이 고농도 제형으로 미국 시장에 어떤 진출 내년 이제 7월 달 정도에 출시가 기대되고 있으면서 2020년도 11월 달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내 FDA 허가 어떤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으로 후발주자입니다만 이 고농도 제형으로 같이 유럽 허가는 획득하고 내년도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최근에 뭐 기관 리포트를 보면 이 신한 뭐 투자증권이라든지 흥국 하나,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고요. 그간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30만 원,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이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만 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한 25만 원대로 낮췄습니다만 지금 있는 이제 기관 목표가 중에서는 가장 크고 셀트리온에서 가장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리포터가 좀 지났습니다만 좀 살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성장은 어떤 정체 어떤 예상을 2분기쯤에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2조 대 초반과 6,85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여전히 이제 증가를 15%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들은 2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기기 매출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떤 판관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들이 좀 낮아져서 마진율이 낮은 이 램시마 어떤 매출 비중이 이제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만 1분기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2분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의료진들의 어떤 호응 속에서 급성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램시마 SC의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헬스케어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장들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재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 생산은 지금 없는 것이 셀트리온의 어떤 이익 성장에 부진하다. 왜냐하면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그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베타의 개념으로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면 셀트리온 입장에서 수익성에서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1분기에는 이제 로우슈의 어떤 이제 자회사죠. 산도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어떤 이제 매각 관련되는 부분, 아니 노바티스죠. 노바티스의 이제 자회사 산도주 이 부분들이 이제 매각 이슈로 바이오시밀러 가격들이 이제 저가 공세를 해서 이 부분들이 좀 이익률에 영향을 줬는데 이 부분들도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2분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영 OP 마진도 이제 30%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하반기 내년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고성장세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게 이제 결국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 부분이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램시마 SC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출시가 유럽 시장보다는 훨씬 이제 시장 규모도 크고 약가가 한두배 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제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드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어떤 생산의 본격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3조대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840억이니까 올해 대비해서 30% 정도의 어떤 성장이면 고성장세가 이제 내년도에 기대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서서히 내년도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올해 1분기 영업 이익의 어떤 성장에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해서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고 글로벌 매출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 이제 이후에 대응이 늦어서 글로벌 어떤 이제 시장 공략은 생각보다 부진했고 그 영향들이 이제 뭐 손상차손이라든지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2분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칵테일 요법 관련되는 임상을 일단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이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나옵니다만 여전히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램시마라든지 뭐 트룩시마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트룩시마 이런 어떤 점유율 자체가 여전히 이제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통해서 후발 주자인 램시마 SC,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전할지 이 기대감들이 셀트리온의 장기 어떤 가치의 어떤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이제 8월 달에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3, 4편과 더불어서 이 모멘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휴미라의 미국 판매액이 17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의 어떤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공략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기존에 30만 원에서 이제 25만 원 하향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과에 따라서 다시 목표가는 충분히 상향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연간 실적 추정에서 보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내년도에도 기존에 어떤 성장이 올해보다는 좀 줍니다만 성장세가 그대로 되고 있고요. 허주마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훨씬 더큰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램시마 SC가 이제 작년 올해 이 부분들이 헬스케어 잘안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기대감들이 높다는 부분 이게 이제 매출도 그렇습니다만 수익단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의절마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스트레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내년도에 신규로 매출에 가담하고 이제 이게 고수익성에 영향을 주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0% 내년도에도 한30% 이상 그래서 보면 수익성에서는 이제 재작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이제 연간으로 보면 조금 이제 줍니다만 이 다시 이제 뭐30% 위에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지난주에 흐름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21선 이평선에서 오늘도 조금 이제 18만 원대 밑단까지 좀 내려갔습니다만, 이제 오장에는 좀 회복을 해서 18만 2,500원 정도에 끝났죠. 시간의 가격에서는 이천원 정도 빠져서 0.5 정도 빠져서 18만 1,500원 정도. 근데 공매도가 이제 한 9.70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요쪽에서는 이제 소폭 매수입니다만, 이뭐 봄이나 투신 쪽에서는 이번 주에 좀 매도가 있고요. 그 단기 투자에 이제 금융 투자는 계속 매도를 했던 어떤 부분이 있고, 장중에 이제 수급을 좀볼수 있는 부분은 외국계 쪽 보시게 되면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좀 이제 매도세를 좀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매수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공매도 매매 관여율이 한 9.70% 올라가서 좀 장중에 좀 이제 누르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밑꼬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지지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번 주간에 21일 평선에서 지지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이제 19만 3천원 부근에서 한 이제 만원 정도였던 가격 흐름에서 일주일 넘게 지금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이제 주말 앞두고 양봉의 어떤 형성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만 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19만 원대에 갈수 있는 어떤 흐름들, 결국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이 밴드 태깅의 흐름들을 어떻게 좀 내주느냐, 이게 이제 거래량 동반과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내일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관찰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